네, 농촌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자는 공주대학교 지역사회학과 박상호 대학원생과 그리고 윤춘상 교수, 외식상품학과 강경심 교수가 참여하였고, 교신 저자는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과 강경심 교수입니다. 농업 농촌은 농산물뿐 아니라 문화 휴양적 가치가 확대되고 힐링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삶의 여가와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형성, 주 5일 근무 정착, 대체 공휴일 제도 등으로 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농촌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제1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 정부는 2014년 6월 농업고부가가치 기반 마련과 농업농촌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 6월 시행된 동법은 제8조와 10자조에 따라 농촌융합산업 핵심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농촌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의 지원 정책 및 현황을 파악한 후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135개 농촌 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재반 여건을 분석하고 인증사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업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농촌 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융합산업법 제2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명칭, 사업자명 및 주소, 사업기본 방향 및 체계, 사업개요 및 세부계획, 추진사업 대상 위치 및 면적, 추진사업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적 투자계획, 그 밖에 농촌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사업 주체여야 하고 농촌 지역에 입지해야 하며 농촌 융합산업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적합성, 혁신성, 경제력, 경쟁력, 발전 가능성, 연계성, 사업 성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70점 이상의 경영체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농어촌공사에 제출 후 이를 농식품부에서 확인한 다음 인증 일과 인증 여부의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농촌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1624개소이며 이 중 충남도는 172개소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융합산업 지원 정책의 주 성과 지표는 매출액, 일자리, 원물 매입량, 참여 농가 소득, 참여 농가 수, 방문객 수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중복성 있는 성과 지표로서 매출액과 일자리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과 일자리를 농촌융합산업 관련 정책의 대표 성과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매출액과 일자리 자료를 모두 충족한 135개 인증사업자로 한정하였고,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의 협조를 받아 내부 행정 자료를 수집,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매출액 증가율은 세무서 신고액, 일자리 증가율은 4대 보험 신고액 및 일용직 신고 서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종속 변이는 매출액 증가율과 일자리 증가율이며,
독립변이는 시군, 성별, 사업자 형태, 융복합 산업 유형, 보조사업 지원 유무, 경영주 연령대, 운영기간입니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 통계량은 빈도 분석, 지역, 성별, 사업자 형태, 융복합 형태, 보조사업 지원 유무는 T테스트, 연령대와 운영기간은 원웨이 안오버, 운영기간에 따른 사업 성과의 그룹 간 차이는 던컨 테스트 중 LDS를 활용하였습니다. 자, 먼저 연구 결과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시군을 보면 시와 균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로서 개인이 아닌 단체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사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융복합 유형으로 1차와 2차, 3차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융복합 유형, 복합형의 그런 비율이 더 2회 유형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유무는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70%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경영체 운영 기간도 5년 이하의 5년 이상의 경영체가 8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경영체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일자리 변화 추이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표의 가장 아랫부분을 보시면 매출액에서 2015년 그리고 2019년까지의 수치를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자리도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매출액과 일자리는 5년간 지속 증가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사업자 특성별 사업성과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인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시지역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증가율은 플러스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는 매출액 증가율은 플러스이나 일자리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는 경영체 현황을 주로 살펴보았을 때 군지역에는 소규모 경영체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고, 이 소규모 경영체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아내나 또는 남편 또는 아들의 무보수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은 이제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 더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그 평균치가 다소 높으나 유의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업자 형태와 융복합 유형, 보조사업 지원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형태에서 개인 사업자의 그런 매출액이 다소 높고 일자리는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마이너스이나 일자리는 증가의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였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무보수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경영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가율이 일자리의 그런 4대 보험 신고 이런 데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감소의 매출액은 증가하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일자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법인의 경우는 매출액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매출 이 법인에 대한 일자리 증가 지원 정책이 생겨나면서 본인이 지출하기보다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이런 수치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융복합 유형에서 2회 유형과 1차, 2차, 3차를 다 운영하고 있는 복합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2회 유형의 매출액이 1, 2, 3차를 다 운영하고 있는 이 복합형보다 다소 높고 일자리는 반대로 다소 낮은 것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순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회 유형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2회 유형에 해당되는 1 곱하기 2차 유형의 경우 가공업체 중에 인증사업자 중 가공을 운영하는 가공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영체들이 매출액이 높은 경영체들이 다수 있다 보니까 그 높은 매출액이 이 평균으로 환산이 되면서 플러스로 이제 그 어떤 결과치를 가져오는 성과를 이제 이런 평균치를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유무에서는 지원을 받은 경영체들이 의외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영체보다 매출액이나 일자리가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의 확률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이 보조사업을 받은 경영체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보조사업을 이제 받으면서 이를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가공시설을 건축하고 또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몰입하는 것이 좀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이제 감소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탄탄하게 준비되어서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경영체에 보조사업을 지원해주면서 그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대와 운영기간입니다. 자, 연령대에서도 이제 40대 이하,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해서 40대가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일자리에서도 높은 일자리에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수치는 높으나 차이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기간에서 매출액 부분에서 보면 5년 이하, 5년에서 10년, 10년 초과를 비교하였을 때 0.05 수준에서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매출액 증가율이 5년, 10년, 10년 초과보다는 증가율의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운영기간이 매출액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그룹 간 차이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후 검정, 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5년 이하의 그룹은 5년과 10년, 10년 초과 그룹에 다 유의미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매출액 증가율은 이 경영 운영 기간이 증가할수록 오래될수록 매출액 증가율은 더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 농촌 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5년에서 10년 경력의 법인사업자와 50대가 많고 1차, 2차, 3차를 다 운영하고 있는
복합형의 비율이 높으며 매출액과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경영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출액과 일자리가 사업 성과와 재인증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인증 경영체가 성과 도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은 한 결과로 보이고 또한 인증 경영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판로 지원, 홍보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의 정책 지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사업장 소재지에서 군지역은 매출액 증가율은 양이나 일자리 증가율은 음의값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경영체의 가족중심 경영으로 가족중심 경영이라는 것은 무보수로 가족들이 일하면서 이 일자리가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자리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1차, 2차, 3차를 다 운영하면서 이 농촌 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할 수가 있고 또 내실 있는 사업 경영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규모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접근 또 여기에 대한 이 전문가의 멘토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유형에서 2회 유형,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다 운영하고 있는 복합형을 제외한 1차, 2차형, 1차, 3차형의 매출액은 플러스이지만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표의 무보수 경영 또는 이 위의 사업장 소재지 군지역의 사례와 같이 이 가족 중심 경영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 규모는 최소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일자리 증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해석이 되고 또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 1, 2차 유형에서 이 가공 중심의 경우에 대규모 매출액이 몇십억 이상의 이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경영체들이 매출액의 평균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체험 중심형 경영체가 체험 상품을 소비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체험 상품의 소비시장 확대는 온라인이나 체험 키트를 만든다든지 또 인증을 통해서 고정적인 체험 객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세부 특성 간 비교 검토가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모두 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 지출과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비 등의 경비 지출이 증가하고 사업 규모 확대 기간 동안의 사업 경영 중단 또는 사업의 집중이 부족하게 되면서 매출액의 수치가 일시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액 감소로 고용을 줄이고 운영자금 마련 등으로 일자리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위한 철저한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의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결과 도출이 되었고요. 5년 이하에 대해 5년에서 10년과 10년 초과 그룹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기간이 길수록 매출액 증가율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경영 내실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지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크로 시사점과 한계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인증 경영체의 운영 기간이 사업 내실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밝힌 것이고, 보조사업 지원 경영체의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 주기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으로 첫 번째, 경영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지므로 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지속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핵심 인재가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전담 조직 구성과 중간 지원 조직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농가 및 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경영체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웹기반 실시간 화상 클래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거점 위탁 가공시설 구축, 곤축산업 및 반려동물산업, 고령친화 식품 등의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 및 치유산업 등 신규 아이템 활용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매 활성화, 농업과 식품 외식산업의 동반 성장 도모, 유통 채널 개척 지원, 수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일반적 특성 간 밀도 있는 분석을 보다 내실 있게 함으로써 경영 성과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안이 더할 필요가 있고,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대표성 있는 연구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